상주군위 의성청송선거구는 김종태 현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. 생활권이 서로 다른 지역이 합쳐져 거대 선거구가 된 만큼 4개 지역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도 짊어졌습니다. 정동원 기자입니다. 새누리당 김종태 현 의원이 더민주당 김영태 후보를 맞아 낙승했습니다. 지난 새누리당 경선에서 친박 실세라는 김재원 현 의원을 누르고 공천자로 낙점됐을 때 이미 예견됐습니다. 본선 투표보다 오히려 경선이 더 긴박했습니다. 상주와 군의성 청송 간 지역 대결 구도에서 후보가 여럿 있던 상주 지역이 불리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될 것 같지 않던 상주 지역 후보 단일화가 한순간 성사돼 상주 지역이 단결한 반면 김재원 의원에 대해서는 의성 지역의 피로감이 작용하면서 이변 아닌 이변을 연출했습니다. 지역 주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이 지역 주민에게 전달됐을 때 서로 마음이 통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재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할 김종태 의원은 이번 19대 때 국방위와 농해수위를 거치면서 말보다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로 평가받습니다. 오는 20대에는 생활권도 다르고 땅도 인구도 거대해진 선거구를 아울러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기도 했습니다. 군수님과 시장님 중심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저는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한 지붕 밑에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김종태 당선자는 선거구 4개 지역 모두 농촌이 기반인 만큼 각각의 지역 특색에 맞는 농촌 발전 전략을 마련해 공동 발전을 이끈다는 보관입니다.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.